문재인 대통령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농림부 장관 인선과 함께 차관급 네 자리도 임명했습니다. 민주당이나 캠프 출신 인사가 전면에 배치돼 탕평 대통합 인사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차 산업 정책을 이끌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유영민 전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장을 내정했습니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지명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출발하여 ICT 분야의 풍부한 현장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유 내정자는 작년 1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이 영입한 인사입니다. 20대 총선 때 부산 해운대구에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셨고, 지난 대선에선 문 대통령 캠프의 SNS 본부장으로 활동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지명된 김영록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캠프 총무본부장을 맡았습니다. 청와대는 친문 코드 인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통계가 얼만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새 정부를 구성하고 많은 국정과제들을 끌어가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기본적으로 같이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차관급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 고삼석 위원을 임명했습니다. 고 위원은 3년 전 민주당 추천을 받아 3기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는데, 이번엔 대통령 추천을 받아 다시 일하게 됐습니다. 정부목 위원을 여당 인사가 맡은 셈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관료 출신인 김현수, 이인호 차관보가 각각 임명됐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